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의 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가 의무화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품질 점검단을 꾸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 소요 줄이기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확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 2030년부터는 500제곱미터를 넘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화됩니다. 부동산인포는 올해 3분기 전국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59,746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8.2% 증가한 수준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4,560가구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고 지방광역시가 15,173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에도요, 이 6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6월 중 계획했던 물량들이 연기되면서 전체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 일정을 변경하는 그 횟수가 잦아서 예비 청약자들의 꼼꼼한 일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1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정보만 저희가 선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이정환 팀장님입니다. 인사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성북구 상월곡동의 다세대 주택과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정환 팀장님이 준비하신 톡톡 가이드 어떤 곳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톡톡 가이드 이번 정보는요,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 구조로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는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성북구 상월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소개해드릴 건물은 이번 2월 준공한 성북구 상월곡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초역세권 건물이고 총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5층 중 4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용도실을 주방 옆으로 배치하여 실생활 분들의 편의성을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요.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음식물 분쇄기와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임대차 또는 실거주하시는 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면 뭐 역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3천만 원이시고요.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시 예상 금액 2억 5백만 원으로 실 투자 금액 2,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수입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 금액 1억 2천만 원이시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는데요. 상월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월곡동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좀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6호선 상월곡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월곡IC로 빠져나와서 상월곡역 방면으로 차량으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버스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이용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또 GTX 신호선과 동북경전철이 들어가게 돼 교통이 이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입지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뿐만 아니라 장의시장의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생활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요. 바로 길 건너에는 청잔산이 있고요. 오동공원과 북서울 꿈의숲 공원 등 숲세권이면서 역세권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 또한 특징 중 하나는 인근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외대, 한예종, 경희대, 동덕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등 내노라하는 유명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가의 임직원 및 학생 수요, 연구직군들의 수요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요, 병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또 공원이나 숲세권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개발 호재가 이곳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의 개발 호재는 장이 유타운 사업입니다. 장이 유타운은 총 면적 약 187m제곱에 2만 4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유타운 사업이 되겠고요. 유타운 사업 구역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우선적으로 1만 2천 세대가 입주가 확정이 되었고요. 재건축 매물들이 프리미엄이 2억 5천 정도에 형성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작년 말에는 14구역도 다시 재추진되어 찬반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지로만 보면 본 건물의 15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4구역보다 더 역과 인접한 구역이므로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미 해제된 지역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추진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대감의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입지 포인트는 이 지역이 장이 유타운 중 15구역에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는 구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유타운 중에서 장이 11구역과 15구역이 가장 6호선 지하철 노선과 가까운데요. 뉴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누차진 재추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압력을 그대로 받아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운대역 개발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상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광운대역을 포함한 역세권은 월계 등 주변 지역을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 용도 시설로 도입해 생활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업 부지를 벤처타운이나 창업지원센터로 조성해 창업 거점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약 14만 9천 미터 제곱의 물류시설 부지하고 민자역사 부지 약 9만 3천 미터 제곱의 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게 될 텐데요. 평으로 따지면 대략 7만 3천 평 정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민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 제안서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확정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광운대역 또한 GTX 신호선의 정착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GTX 신호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노선상 광운대역은 청량리를 거쳐 삼성역까지 딱 두 정거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남의 접근성이 10분 내외로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향후 광운대역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따로는 넣지 않았지만 동북경전철도 뉴타운 위쪽으로 또 지나가게 되겠는데요. 괜히 프리미엄이 2억 5천씩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동북권 지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왔지만 침수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죠. 2026년까지 지상의 한 개로 되어 있던 노선을 두 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 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 있는 도로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요. 총 약 2조 4천여억 원이 투입되며 이처럼 여러 가지 공공재정과 민간 재원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역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부지 등 38만 미터 제곱을 약 11만 5천 평 정도의 부지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문화공연시설, 지식형 R&D, 특허산업단지, 복합 환승센터 등 조성할 예정으로 1,000개의 기업, 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있어 주변 지역이 가지는 교통과 개발 호재들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의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이 어렵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매매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건물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서 아파트나 재건축에 투자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되시지만 이 지역의 가능성과 유망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나 아파트에 투자하시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근의 빌라의 투자도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지역이고요. 서울 중심 도심에 비해 여전히 사이즈가 큰 편이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월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6천 6백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4억 5천만 원, 월세시는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6천 6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2억 1천 6백만 원, 월세시는 2억 4천 9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판교 운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인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2기 신도시죠. 판교 운중동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이고요. 본 주택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이고 입주 또한 가능하면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형 주택으로서 총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 주택 총 4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3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평수인 복층형 구조와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투자 및 실거주에 적합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개인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등 풀 옵션을 갖추고 있고요. 드레스룸과 팬트리장 또한 최고급 수집 자재로 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생활 거주 및 임대차 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100% 완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할 수 있겠고 세대당 100% 지하와 지상의 주차장을 넓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테라스와 또 개인 정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자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매매 가격 6억 6,6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4억 5천만 원으로서 실투자 금액 2억 1,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 시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수입 160만 원 예상되시고 대출 예상 금액 2억 6,600만 640만 원 예상되시고요. 실투자 금액 2억 9,96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판교 하면은 뭐 입지 여건은 훌륭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판교는 물론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 주택과 비교를 해봐도 평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주택의 용도지구가 자연치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연치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치락지구 내에는 도시계의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곳 학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는데요.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의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본 주택 주변에는 가족 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쉽게 즐기실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서판교IC, 판교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출근 시간이 약 5분 내로 가능하다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30분 내 진입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운중동 서판교 쪽에 전월세 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하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상당히 적은데요. 그만큼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백화점,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앞쪽에는 운중 천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뒤쪽에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좋아서 거주하기도 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를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에 집중되면서 대체 투자처로서 토지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의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평택시 다음으로 성남시가 뒤를 이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델리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서 땅값이 대폭 상승을 했고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해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연매출 78조 원에 종사자 수 7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는 이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이판교 테크노밤리 또한 1,200개의 기업과 예상 종사자 수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1,300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예상 종사자 수 7만여 명에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종사자 숫자만 봐도 20만 명에 이르게 되겠는데요.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가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들이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성남시 일대에 아시는 분들은 오신다는 유명한 지역이 지역 가치를 더욱 올리고 있겠고요. 또한 서울의 8학군에 속하는 학세금의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에서 넘버원이자 경기도 최고의 낙생 고등학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고교 평준화 이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고 주변에 학부모님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이어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서울의 학군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학세권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곳에 한 번에 자리 잡으시면 다른 지역의 이주 수요가 적은 만큼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주변의 시세의 하바 경직성을 넘어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고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서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의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인천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시겠고 또한 서판교역을 역의 연장으로서 판교역에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에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가생활 시 교통의 편리성을 더욱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의 개통이 되면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3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앞으로 판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정말 주변에 빠진 게 하나 없는 실거주와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입지로서 명문 초중고등학교 학세권과 그리고 청계산, 판교공원 등의 습세권 그리고 주변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쉬운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월판선, 테크노밸리 호재까지 집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 소개 잘 받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이정환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톡톡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짚어보시죠.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백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는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 개요입니다. 서판교와 청계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6,6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6,6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억 1,600만 원, 월세 시는 2억 4,9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포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지,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상승하게 할지 이런 부분이 항상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P&J 부동산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입니다. 인사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봉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인데요. 상봉동은 상봉터미널로 인해서 항상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봉터미널의 그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저평가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개발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투자 및 실거주의 장벽이 높아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투자금이 천만 원으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이제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생활 편의 시설과 또 유세권인 건국대학교병원 그리고 또 이제 도보로 한강공원과 또 어린이동원까지 이용 가능한 입지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조건의 그런 좋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그 추후에
실거주하시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님의 똑똑 가이드 어떤 것일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중랑구 상봉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상봉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1.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6.6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9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상봉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400만 원, 월세 시는 1,000만 원에 월 5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는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중랑구에서 가장 핫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 상봉동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대로변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80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자주식 주차장과 또 기계식 주차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원룸이지만 채광이 좋아서 답답함이 없고요. 또 실제로 와보시게 되면은 전망감이 굉장히 좋다는 점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전제품도 최신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아주 틈틈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인 가구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경 3m 안쪽으로 많은 유명 대학교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어서 학생 수요와 임직원의 수요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밖에도 상봉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호재들을 갖고 있어서 주거나 투자, 이 동시에 이 두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금 1,000만 원에 그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빨리 좀 회수할 수 있을 뿐더러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좀 유리하겠습니다. 사실 투자금 1,000만 원이라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봉역에서 도보 1분이라고 하니까 뭐 집에서 나오자마자 지하철 타고 출근이나 등교할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저평가 지역이지만 아주 많은 개발들이 앞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실거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1억 5,400만 원을 안게 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이용 시에는 1,000에 55만 원을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대출액 8,000만 원을 감안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7,400만 원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봉동에요. 입지 여건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 많은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 중랑구 상봉동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요. 7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KTS를 이용 가능한 상봉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또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유동인구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 교통을 좀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강원도 강릉까지도 9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강남 쪽으로 청담, 강남구청 이런 강남 쪽으로 20분대에 도달이 가능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경의중앙선이 있어서 서울역, 용산, 공덕, 그리고 이제 상암 DLC 등 주요 업무 지하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집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대학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이제 대학생들의 그런 수요와 그리고 또 임직원들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요.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상봉터미널, 엔터식스, CGV, 코스트코 플러스 등 이제 다양한 이제 편의시설들을 도보로 이제 5분대로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상봉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는 중앙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또 이제 이 인근에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 아래쪽에는 면목 패션 그 개발 진흥지구로 인해서 그 개발의 수혜를 위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을 실제로 와보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공사 현장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현재 상봉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셔서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에 대학가들이 많아서 이런 곳에서 이제 임차 수요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개발 호재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감히 이제 중랑구 상봉동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와보시면 정말로 많은 그 공사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발들이 잡혀 있는 중랑구, 특히나 이제 많은 노선들이 상봉역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이런 기능 등이 강화되는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이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호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강남에 이제 남부 터미널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중랑구는 이제 상봉 터미널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상봉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지를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가 돼서 올해 말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주거,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이제 52층의 주상 복합 3개동을 짓는 이제 초고층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서 중랑구의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2만 9천여 평인 부지에 이제 터미널과 연계를 시켜서 이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랑 코엑스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신내 차량 기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약 5만여 평의 부지에 이제 의료 실버타운과 같은 4차 산업이 이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2만 4천여 개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제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통의 그 원활한 소통뿐만이 아니라 중랑천 일대에 여의도 공원에 이제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쾌적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랑구 상봉동에는 각종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투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투자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또 특히나 이제 투자금 1,0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금은 1,000만 원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 바로 중랑구 상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봉동의 개발 호재에 많아서요. 앞으로의 미래가치 높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뭐 이제 신축을 보다 보면은 투자 물건을 좀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잘 갖추어진 지역을 보시려는 분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자꾸 보시게 되는데요. 시세 차익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저평가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중랑구 상봉동의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 잘 받았고요.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이제 자양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건대 입구역에서 이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인데요. 사실 이 지역에도 신축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한 신축입니다. 총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30세대 건물이고요. 해당 신축 같은 경우는 총 7층 중에 6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층수도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 두 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이제 에어컨과 세탁기가 구비가 되어 있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무인택 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입지적으로 좋고 또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다가 이제 추후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좋은 입지로 인해서 충분히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좋은 그런 신축이 되겠습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 설명 듣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사실 그 서울 내 핵심 더블 역세권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이미 이제 3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예정된 다른 신축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격이 3억 3, 4천대로 이제 예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감안하시게 되면 매매가 이제 3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2억 7,500만 원을 안게 되시면 실투자 금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3천에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감안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 3,500만 원 실투자금 예상된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양동의 입지 여건은 좀 어떨까요? 예, 굉장히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은 뭐 안 가보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지역인데요. 서울에 이제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역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건대 입구가 있고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먹자공 을목이 형성이 됐고요. 이미 대개업 상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들어오면서 이제 배후에 주상복합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각종 대기업과 젊은층들의 그런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시민공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정거장 거리의 어린이대공원도 사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서울 그 생활 편의시설과 또 이제 의료시설, 공원까지 모두 갖춘 거의 완벽한 입지 조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 이제 그 대학가와 대형병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들 그런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거주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의 그런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담대교만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이라서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가격 상승을 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인근의 성수 IT벨리 직장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제 주된 임대수요층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임대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 조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 건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강남과의 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추천 포인트 짚어 주시죠. 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광진구 자양동은 강남, 그러니까
그 강북의 강남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으로 길게 보시게 된다면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이제 호재를 첫 번째를 좀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그 건대의 입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대로부터 이제 자양동, 이제 구의동,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상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는 이 건대 입구역 지역이 이제 그 젊은층들을 겨냥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과 이제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상권을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촌보다 이쪽에 그 외국인들의 방문이 훨씬 더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탄탄한 상권과 유동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호선 구간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상으로 다니는 이제 구간이 있죠. 신답, 성수, 이제 잠실 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구간이 지하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효율을 저해한다는 그런 부분과 또 상업 지역으로의 이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지하 요청이 들어왔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좀 그 비용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 증가로 인해서 내년 총선 및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건국대 인근 지역이 이제 신촌의 거리를 능가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진영이 될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국대, 세종대 등 학교 용지가 많고 또 이제 어린이 대공원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더뎠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2030년까지 그 신규 상업 용지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의 여지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규 상업 용지를 지정하게 되면 복합 개발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바로 이 재정비 촉진 지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도 자양 1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 그 서울 동부 지검 자리와 이전한 자리와 KT 부지에 18층 규모의 복합타운 10개 동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대형 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이제 지상 32층의 복합시설로 구성을 해서 그 이제 버스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의 위상을 떨치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유동 인구가 모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주변 인프라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근에 바로 이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이제 중공역이 있습니다. 이곳 중공역일 때는 이제 오는 이제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종합의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2016년 2월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행정 복합타운이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중곡동 일대를 의료 중심 특화 거점으로 그런 지역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그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지역적인 효과 굉장히 뭐 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복합단지 확장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을 당연히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지역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호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자양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광진구 자양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한강에 가깝고요.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백화점, 무엇보다 이제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의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수,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성수동도 그렇고 이 광진구 자양동이 작년 정도에 굉장히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제 갭투자, 오늘 갭투자 같은 경우도 실투자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이미 이제 이 지역 인근을 보시게 되면 갭투자가 작년에 이미 5,6천 정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자양동을 좀 투자를 해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투자 목적, 시대착의 목적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흡족하실 거고요. 추후에 실거주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들 많이들 알려주셨는데요. 김윤지 팀장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김윤지 팀장님의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